안녕하십니까, 제이제이블스 현석 활량입니다. 네, 저희 오늘 촬영 끝나서 밥 먹으러 왔는데, 저희가 항상 자주 가던 그 피자집을 가기로 했어요. 단골집. 네, 저희 저번에 한번 이제 공원에서 먹은 거 처음에 보여드렸는데, 가게 문을 열어서 저희가 이제 직접 갈 수 있어서 들어가서 그거 먹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뵐게요. 오랜만에 왔더니 메뉴랑 가격이 바뀌었습니다. 4유로였던 게 이제 4.9, 다 90센트씩 올랐어. 한번 시켜볼게요. Das war alles. Perfekt. Ich danke euch. Anna, lass es schön. Thank you. Sehr gerne. Oh, 사진 좋은데? 세이죠? 아, 세상 진짜 같이 났어. 와. 아, 훌륭하다, 훌륭하다. 뭐야, 이거 그 휴가 뭐 쓰신 거예요? 이거 인물 사진. 아, 아이폰에. 오. 아, 면도 좀 하고 올 걸. 아, 조금 더 있어야 돼. 저거 저희 피자인 것 같아요. 네, 두 개 뽑는 거 보니까 우리 거. 오늘 촬영 날짜로 저는 이제 백신을 맞은 지 2주가 넘어서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사실은 레스토랑 같은 것도 뭐 마스크도 사실 안 쓰고 다니는 게 있지만 불안해서 쓰고 다녔어요. 박수. 근데 이미 한량님도 그렇지 않아요? 예, 예. 저는 형님하고 하루 차이 나나요? 이틀 차이 나요. 이틀 차이 나죠. 네, 맞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 델타 바리안트 때문에 바리안트가 없어가지고 그쵸,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 견디고 또 견뎌야겠죠. 뭐 저는 면역력이 생겼을까 의문이긴 해요. 그때 진통제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저는 생겼을 것 같아요. 딱히 뭐 그 이후로 뭐 특이사항이 없었고 너무나 잘 다녀왔고 조심히 다녔기 때문에 그럼 됐죠 뭐. 그건 너무 좋지. 2주 동안 어딜 나가거나 이러진 않아서. 저희 거 나오면 이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요새 독일어 뉴스를 듣고 그걸 따라서 읽어요. 그게 보통 언어를 배우는 첫 번째 기초예요. 나 또한 그랬어요. 영어 배우고. 그러니까 어떤 게 발휘가 되냐면 어느 다른 나라 언어를 누가 읽어도 순간 그건 똑같이 따라할 능력이 있었어. 영국에 있을 때. 하니까 왜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뭐 독일어를 따라한다 그건 좀 힘든 것 같고 많이 죽었어요 그거. 근데 예전에는 진짜 완벽하게 따라할 정도. 왜냐면 그렇게 공부를 해서.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억양에 따라 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얘를 이쪽으로 해주고. 땅게. 진수성찬이 따로 없네요. 매운 거야.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우. 진짜 오랜만에 피자다. 저는 매운 살라미가 들어있는 피자를 시켰어요.
루꼴라 듬뿍. 아까 제가 루꼴라 듬뿍 이러는데 뭔가 VJ 같았어요. 생생전부터. 과연 먹어보겠습니다. 역시 여기는 항상 최고입니다. 가성비가? 파스타 이름이 뭐였어요? 아라비아타. 약간 제가 매콤한 거를 좋아해서 그냥 기본적인 건데 네. 확실히 맛있네. 포크 있는데 왜? 응? 포크 있는데 왜 손으로 잘라? 그냥 그냥 안녕. 저 이렇게 먹어봤고요. 계속 먹는 중이래. 네, 배불러요. 네, 배불러. 다음에 또 다른 거 먹고 이야기하고 하겠습니다. 안녕.